야마토 전함은 과거 일본 제국 해군이 건조한 초대형 전함입니다. 얼마나 대형이었냐면 야마토 전함의 만재배 수량은 무려 7만 2천여 톤에 달할 정도였죠. 때문에 1941년에 건조된 이 야마토 전함은 아직까지도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거대한 전함 타이틀을 거머쥐고 있습니다. 야마토 전함의 크기가 크기인지라 달려있던 함포도 무지막지했습니다. 함포 3문으로 이루어진 포탑 1개의 중량이 무려 2,500여 톤에 달할 정도였죠. 현재 우리 해군의 인천급 함정의 배수량이 2,300여 톤 수준이니 야마토 전함의 포탑 한 기가 웬만한 함정보다 무거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마토 전함 포탄 한 발의 무게도 무려 1.5톤에 달했죠. 때문에 야마토 전함의 함포는 함선에 탑재된 대포 중 가장 거대한 대포로 기네스북에 등재되기까지 했습니다. 야마토 전함을 가동시키기 위해선 어마어마한 인원이 투입되어야만 했습니다. 정규 인원만 2,500여 명이 필요했고 사안에 따라서는 3,300여 명까지 승선하기도 했죠. 야마토 전함은 비싸도 너무 비쌌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야마토를 건조하는 데 들어갔던 비용은 당시 기준으로 1억 4천만엔,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6조엔이 들어갔다고 하죠. 6조엔이면 우리 돈 60조원이 넘어가는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때문에 당초 야마토 전함 4척을 건조한다는 계획은 2척으로 확 줄어들어 버렸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지만 야마토 전함은 전투에 투입되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왜 그런 것일까? 첫 번째는 야마토 전함이 상대적으로 느리고 돈 중에 해상 전력으로 써먹기 어려워서였습니다. 실제로 야마토 전함 다음으로 거대한 전함이었던 미국의 아이오와급 전함만 보더라도 최고 속도가 33노트에 달했는데 야마토 전함은 겨우 27노트에 불과했죠. 이러한 느린 속도 때문에 항공 무함 및 순양함 등의 고속함정들과는 합동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두 번째는 일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야마토가 격침되는 경우를 두려워했다는 것과 마지막 세 번째로는 움직일 때마다 연료 소비가 엄청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야마토는 전장보다는 주로 항구에 정박하는 일이 더 많았죠. 그런데 식사는 또 타군에 비해 기가 막히게 잘 나왔습니다. 카레라이스, 파찰밥, 단팥죽, 도미소금 구이, 생선에 마카로니가 들어간 야채 샐러드, 쇠고기, 그리고 심지어 디저트로 사과와 바나나를 제공받았다는 기록이 있었죠. 일본 육군은 이 사진처럼 보시다시피 형편없는 식사를 한 경우가 부지 기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일본군들은 야마토 전함을 야마토 호텔이라며 조롱하곤 했죠. 하지만 전황이 갈수록 악화되면서 결국 전함 야마토는 전선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허무하게 침몰당하고야 말죠. 전함 야마토의 최후는 조그마한 미군 항공기 단 100대의 공격에 의해 침몰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야마토 전함의 전과는 형편없었죠. 그 거대한 함포를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척의 적함도 격침시키지 못했습니다. 전과라고 해봐야 미군 항공기 몇 기를 격추한 것이 끝이었죠. 그렇다면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일까? 이는 전쟁 말기 제공권을 미국에게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방어력이 센 전함이라 할지라도 위로부터의 공격에는 취약하기 마련이죠. 이는 즉 조그마한 전투기들이 폭탄을 싣고 있다면 거대한 전함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에서는 이 전투기들을 싣고 다니는 항공모함이 해상 전투의 주력으로서 등장하고 있었죠. 즉 전투기들이 바다 위를 날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야마토 전함은 힘 한번 제대로 못 써보고 조그마한 전투기들의 폭격에 의해 허무하게 침몰당했던 것이죠. 야마토 전함의 침몰은 각 나라의 군대에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해전은 거포를 갖고 있는 전함보다 항공모함에서 출격한 함재기들에 의해 승패가 결정되는 시대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이죠.